예, 어제 조카 레고를 사러 문방구에 갔다가, 문방구 아니고 문구점에 갔다가 어메이징 진드기라는 제품이 있는데 가격은 500원이라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예, 스파이더맨을 패러디한 짝퉁인데 아무래도 뭐 라이센스 계약은 안 맺어서 짝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어메이징 진드기. 근데 뭐 짝퉁은 아니겠죠? 짝퉁은 아닌데. 예, 완구 후레시볼이고요. 하늘무역에서 애니토이 중국산이고요. 뭐 설명이나 그런 건 없죠? 살짝 뜯어볼까요? 너무 팍 뜯죠 뭐. 뜯어져라. 네, 안에는 뭐별 내용은 없고. 야야야야. 오, 깜짝 놀랐네. 아, 이렇게 어이씨 끼내다가. 아, 진드기는 진드기인데 전체가 다 진드기가 아니고 이 팔하고요. 예, 다리, 몸통. 딱 느낌이 보면, 조카 주면 이걸 쭉 길게 늘여서, 그, 찢어지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되고요. 태블릿인데. 모니터에다 붙여보자. 자자자자자. 어휴! 던졌는데. 무슨 사람이 내려오는 듯한? 야, 이거 재밌네요. 다시! 이거 500원짜리 재밌으면 괜찮네요. 가만 있어봐. 어디 붙여볼까? 네, 벽에 붙였는데요. 떨어져라! 이게 무게 때문에. 아, 야, 이거 재밌네. 야, 이거 500원짜리 치고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 색깔이 있고 검은 색깔이 있습니다. 검은 색깔이 있는데, 오, 한 번에 떨어지진 않고 다음엔 붙네요. 오, 재밌다 이거. 내려가. 오,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데. 가격은 500원이니까. 문방구니까, 문방구에도 있고, 문구점에도 있는데, 예. 여기저기 붙여보시면 아주 재밌게 갖고 놀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예. 재밌네, 이거. 으아!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 근데 가격대도 저렴하고, 뭐, 이 정도면 애들, 진짜, 재미래도 재밌게 갖고 놀수 있겠죠? 예. 참고하셔서. 어우, 가격치고는 아주 그냥 괜찮네요. 이건 스파이더맨 색깔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은색이 또 있거든요. 그 제품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문방구 가셨다가, 오이씨, 뭐꼭 살아있는 것 같네요. 하나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